생실로 애원할 때 그 사람을 들어주는 거,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2년간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현장에서 전국 노래단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열심히 하세요. 그 대신에 잘리는 건 제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얼마나 노력하냐면 전국 노래단이 오늘 열린다 꿈이에요. 이틀 전에 이대로 와서 찌밀바에 가서요 가운을 입고 수건을 들고 한 아침에 한 네다섯 명만 계란 감는 아줌 있죠? 수다쟁이 아줌에 그 아줌 옆에 딱 앉아있으면 아줌에다 남들린 시장이 어떻고 평생교육원에 누가 어떻고 뭐 구미가 어떻고 뭐 어떻고 하면서 얘기를 다 하니까 이틀 동안 구미의 정서라든가 화제거리 이런 걸 다 해체해갖고 진행을 하니까 진행이 자연스럽게 잘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여성들을 상대로 신랑감 후보를 조사했는데 내일 모레 90살 되는 송혜 선생님이 여러분 1등 됐어요. 1등. 어떻게 해서 이분이 1등이 됐는지 3등은 박지성, 2등은 장동건, 1등은 송혜 난리가 났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등이 됐는지 알아보니까 첫 번째 1시간 마이크 들고 진행하는데 1,500만원 받아준대. 사람이 무슨 놀라는 얘기를 하면 우악하든지 이악하든지 반응을 안 하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손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말만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손짓 말씀을 잘 같이 동시에 해야 돼요. 아니다. 우와. 이야. 와. 요거 해야 돼요. 아셨죠? 송혜 다시 녹화 들어갈게요. 신나는 소리는 입으로 먹는 보약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괜찮죠? 그래서 오늘 이 기간식에 신나는 노래, 즐거운 노래, 행복한 노래를 다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선택했는데 뭘 하냐면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입학은 항상 설레입니다. 행복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행복한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 저기 피팅인데 그때 없이는 못 살아. 네, 노래가 나오기 전에 제가 율동을 한번 이렇게 모션송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는 손을 많이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냥 박수만 쳐도 정말 좋지만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손을 이용해서 율동을 하면은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 선암 율동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따라합니다. 좋아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좋아해. 좋아해. 어떤 분이 큰다. 제가 말하는 좋아해는 이렇게 입을 좀 벌리고요. 아셨죠? 아셨죠? 자, 시작.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할 때는 남성분은 여성분을 지르고 여성분은 남성분을 지르고 시작! 아니다 시작! 당신을 좋아해. 자,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태양을 자기 태양을 이렇게 작게 그리면 안 되잖아. 시작!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노래 뭐 제가 하면 딱 할 수 있겠죠? 무조건 따라오는데 한 박자 넣을게. 자, 음악 틀어주세요. 자,
시신랑이 알았어. 이 여자하고 순천역 아니야. 이 똑바로 말해봐라. 이 순천역 아니지? 그 2% 부족합니다. 내 순천역 뭔데? 이 똑바로 말해봐라. 이 순천역 아니잖아. 이 순천역 뭔데? 이 똑바로 나 네 매매 연결게 말해봐라. 이 순천역 아니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처녀가 이제 좀 새댁이 가만히 생각하면 신랑이 세 번 물으니까 이상하다. 몇 달 전에 우리 동네 이장님이 분명히 내한테 순천역 맞다 했는데 카니까 새신랑이 웃으면서 너도 동네 이장님이 이보고 순천역 했지만 그건 맞다 행복하게 살았대요. 여러분 웃음은 건강을 줍니다. 웃음은 자신감을 주고요. 웃음은 최고의 명작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오늘 장수대학 신인대학원에 입학하신 여러분, 장수대학 신인대학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나는 청춘대학에 다닌다. 9988 이상 사시면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생교육과 교육분위기장 변영석입니다. 제20기 장수대학의 시민대학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료하실 때까지 즐겁게 대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도움 역할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학식 진입 순서를 안내드리면 식전 행사로 시리 무역단과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있고 개강식은 대빈 소개, 국민의례, 시장님 인사 말씀, 도풍회장님 축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시리 합창단의 축하 공연입니다. 최용환 크레이딩님의 25분이 넘어서 경품 타령 등 세곡을 합창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